합소예. 오징어 젓갈 해물탕? 야, 뭐 얘네 꼴찌야. 우리? 우리? 어, 절대. 우리요? 우리 난리 나. 탕 맛있어? 우리가 먹으면서 감탄했다. 쓸데 없는 오토가 졌어. 아, 이거 우리가 먹어. 우리 꼴찌 아니야. 싫었어. 야. 잠깐만 신발 좀 신고 올게요. 성공적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요. 각자 다 지금 제 시간에 맞추셨죠? 네. 다들 너무 진수성찬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부럽다. 아니 진짜 딱 돈의 X만큼 나온 거 돈의 X만큼 나온 3만원, 2만원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근데 지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 소개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만원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네, 모하멘팀 네, 한번 모라멘팀 좀 알아. 네. 모하멘팀은 저희가 네. 이제 무비국수를 네. 똑같이 표현하려고 지금 오, 네. 먹었죠.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괜찮은데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어 일단은 저는 아, 비주얼로는 굉장히 합격점을 받았어요. 만 원으로 이 정도는 정말 잘한 것 네. 같아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한라봉 팀의 요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요리는 흑돼지.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한라봉 다음에 흑돼지예요. 그렇죠, 흑돼지죠. 네. 흑돼지를 구운 다음에 그 위에 양파를 얹었어요. 맞아요. 그 양파 물로 이제 쪘어요. 네, 쪘습니다. 우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고 메인 요리가 있다면 후식도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우리 디노 씨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제주 감귤 요거트. 요거트. 아, 매운 거 드시고 이제 딱 아 너무 매워할 때 그렇죠. 플레인 요거트로 깔끔한 맛을. 깔끔한 식사. 비타민도 필요하시잖아요. 네. 네. 단백질을 드시고 이제 비타민 맛있겠다. C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할 때 섞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어.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3만 원으로 요리를 하셨던 네. 우리 다금바리 팀. 다금바리 팀. 네. 네. 다금바리 팀은 우선. 어 제주도라는 주제를 굉장히 걸맞게 아, 네. 가장 제주의 향을 담기 위해서 메인 주제를 해산물로 잡았어요. 아, 해산물. 그러면 일단 메인 요리는 해물탕인 거죠. 그래서 아, 봐봐 비주얼이 궁금하네요. 네.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뜨거워가지고 이거를 범도 씨가 잡아서 저기 보여주세요. 뜨거 조합이 있어요. 네, 제주의 밥상 자체가 이 밥상이 제주의 향 삼첩밥상. 아~ 백반 같은 느낌이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고등어 구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해물탕 앤 밥. 아~ 흰밥. 흰밥. 네. 흰쌀밥.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자 모두 훌륭한 음식을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네. 네. 뒤로 나와. 있을까요? 그냥 뒤로 나와있죠. 그러면 네. 그냥 다 들어... 사람을 섞죠. 사람을 섞죠.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그냥 음식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자 네.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대요. 됐대요. 어? 됐나요? 나와주세요.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나와주세요. 예. 어? 뭐야? 어머니인데? 어머니네? 어? 승관아. 어? 승관아 진짜 저희 우리 어여쁘신 우리 엄마 인사 다혜사님 안녕하세요. 자 다혜사님 잠시만요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맞아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 맞아 엄마 제가 제 번호로 승관이가 전화를 드렸는데 박으면 들통나하실까 안 받으셨어요. 자,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자, 자 엄마가 오늘 먹어보고 제주의 향기가 가장 난다 그러면은 맛있다. 그거를 1, 2, 3위. 1, 2, 3위를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니까. 첫 번째로 지금 엄마. 이거 뿌니까 이게 지금 라면인데 멤버들을 오늘 처음 고기국수를 먹였어요. 그래서 고기국수 한번 똑같이 따라해 봤대요. 엄마 잡았으면 좋겠어. 엄마 좋아하시는 거구나. 어머니 객관적으로 엄마 파이면 파이다 먹고 싶어. 이거. 맛있겠다. 먹고 싶어. 이건 파이다. 아, 저도 근데 점심에게 나요. 국물도 드셔 보셔도 됩니다. 맛있는데? 긍정적이지만 어머니께서 맛있는데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엄마가 야. 웬만하면은 극찬을 안 하시거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건 해물탕과. 근데 미나리 잠깐 맛있었어요? 해물탕의 그 미나리가 또 그렇게 향이 좋은 거. 어머니 어머니 맛있겠는데. 다음 음식 넘어가기 전에 입 한번 헹구세요. 아 대박. 아 우리 코스야. 코스 운영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아 자 무슨 해물탕. 젓갈과 한 입 고등어와 한 입. 저희 어머님이 또 결혼 생활 한
거의 지금 20년 차죠 엄마? 28년 차? 28년 차로서 엄마 전업주부로서 엄마 정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엄마 음식 실력을 가졌거든요. 네. 아, 이 팽이버섯 씹히는 소리가 고개를 끄덕여주세요. 야채와 해물을 넣는 시간의 순서. 오, 맛있게 드시는데요 어머니? 야 국가 잘 안 익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익었어 형. 아니야 익었어. 색깔이 익은 색깔이야.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색깔도 하나. 간도 잘했네. 흑돼지 제육볶음. 흑돼지 주려고 고기만 까먹는 게 맛있지. 고기 양념 잘했네. 좋아. 이야. 자 일단은 제주의 향기가 가장 아쉬웠던 음식 3위 골라주세요. 이거는 전국에서도 다 먹을 수 있는. 제주 향이 좀 달랐던.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 토속 음식이 아니고. 아, 네. 자 그리고 우리 대망의 1위를 볼까? 1위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위를 뽑으면 되겠지? 네. 1위는 감동.